안녕하세요. 위담한방병원 최규호 원장입니다. 담적병 상담소.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왔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57세이고 수원에 살고 있는 주부네요. 제 소원은 흰쌀밥에 김치를 탁 올려서 먹는 거랍니다.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3년째 죽만 먹은 저에게는 정말 간절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주 얹히는 정도였는데 2-3년 정도서부터인가 한번 정말 심하게 체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이게 나은 듯 안 나은 듯한 상태가 계속되더라고요. 정말 잘 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체하면 보통 약도 체하고 물도 체한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또 힘든 분들이 있어요. 체한이 낮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딱 막히고 음식물이 목까지 꽉 찬 느낌, 그죠? 들기도 합니다. 소화제를 여러 번 먹고 병원에 가서 처방도 받아봤지만 금방 다시 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만 먹게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소화가 안 될 때 이상하게 몸이 뻐근하고 우리 체기가 생기면 온몸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특히 명치가 조이고 아플 때면 등에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게 속 아픈 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맨날 죽만 먹으니까 힘도 쭉쭉 빠지고 안 그래도 나이 들어서 힘없는데 죽만 먹으니 아주 비실비실합니다. 원장님, 저 같은 사람도 나을 수 있는 건가요? 나을 수 있어요. 이 체기가 이렇게 있는 분들, 왜 이렇게 체기가 생기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한방적으로 보면은 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음식 찌꺼기가 썩은 거예요. 요 썩은 더러운 물질을 한방적으로 담이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그 담이 독소예요. 독소가 위장 외벽 요런 데 영향을 주게 되고 심해지면 굳어진 형태의 어떤 병이 한방적으로는 적치라고 그래요. 담이 껴서 굳어지는 패턴. 그 굳어진 패턴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화 안 되는 패턴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게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담의 성질이 크게 두 가지 성질. 첫 번째, 굳어지면서. 두 번째, 돌아다니면서 영향을 주고. 어디에 돌아다니겠어요? 우리 몸 약한 곳에 여러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를 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이분은 이제 50대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원래 이제 오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병원 돌아다녀도 검사에 특별히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이제 사셨던 분이세요. 근데 주변에 이제 남편분이 하도 이제 너무 반복이 되고 힘들어 하시니까 데리고 오셨는데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가족끼리 같이 식사를 하게 소원해요. 왜 식사를 같이 못하냐? 계속 취하니까 죽만 드시고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증상이 막 먹다가도 힘들어 하니까 가족들 보기에도 미안해서 따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제가 이제 오셔서 진찰을 해보니까 담이 껴서 굳어진 패턴도 조금 많이 심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증상들 자체도 좀 심하셔서 외래 치료로 한 달 치료를 좀 하셨고 약물로 담이란 독소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밖에서 이제 부드러운 부분들을 풀어내는 이런 치료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체기가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오셨는데 여행을 갔다 오셨대요, 가족끼리. 그래서 소고기를 구워 드셨는데 밖에서 너무 좋았다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진짜 눈에 지금 저도 선한데 그런 어떤 치료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체기는 놔둬버리면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만나면은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마음의 어떤 병까지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예방하는 방법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과식급식 폭식같이 좋지 않은 음식을 안 드시는 것. 그 다음에 체기 유발하는 음식이 있어요. 어떤 음식? 사과, 배, 떡같이 딱딱한 음식들. 딱딱한 음식 내려가다 위장구에 딱 걸려버려요. 바로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사과배같이 딱딱한 친구들은 갈아서나 전자레인지를 돌려서 익혀서 드시면 부드럽게. 근데 떡 같은 건 드시지 마세요. 그냥 떡이 내려가 걸려버리니까 포기하시고 뭐 백설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술떡같이 이제 푸석푸석한 그런 정도로만 이제 드시는 게 나아요. 그런 식의 음식 조심 관리를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의 담적병 상담소는 이만 마치고요. 다음 편도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들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